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븐타이드의 신작 H90 하모나이저를 사용해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어울리는 백킹 트랙과 함께 은총씨가 멋진 연주를 해주실 네. 예정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 중 이 소스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버즙이라는 프리셋을 만들어 놨고요. 이 딜레이와 리버브를 결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라우팅이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단 병렬로도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MR에서 네. MR과 묻혀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떤 사운드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태에서 라우팅 버튼을 누르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리즈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밑에는 퀵노브로 돌려서 패럴에 네. 병렬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사운드 한번 틀어볼게요. 네. 그 드라이톤이 훨씬 더 좀 선명해서 네. OAC 뒤에 따라오게 되죠. 자 이제 이 H90 하모나이저의 특색을 극대화시켜줄 MR 앰비언트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은총씨가 요청해 주시는 대로 제가 이 파라미터 값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딜레이 쪽에서 네, 딜레이 뭐 많이 가야겠죠. 네 믹스를 많이 줄까요? 믹스 한 45% 정도까지 가보고요. 네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리고 피드백 요거는 4분 음표가 나오고요. 네. 피드백 A 네 좋습니다. 네 가지고요. 네 다음에 요거를 한번 네, 모듈 뎁스 엑스페이드도 네. 아우 좋아요. 오, 좋습니다. 뭐, 점점. 자 리버브를 한번 만져볼까요? 네 리버브 좋습니다. 리버브는 뭐 일단 디케이를 네. 더 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퍼포먼스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싶은데 한번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아,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Everybody. 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셀렉트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밑에 있는 푸 스위치가 프리셋을 변경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공연하실 때 퍼포먼스 모드를 누르게 되면 각 스위치가 해당한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거나 지금 현재는 딜레이를 모멘터리 버전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연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동작을 하고 리버브를 끄고 싶다 이렇게 꺼서 저 딜레이만도 사용할 수 있기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이전에 저희가 이제 만나봤던 H9 Max 이 H9 하모나이저보다 훨씬 더 무대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사운드 말해 뭐합니까? 지금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들으셨겠지만은 압도적인 사운드,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드라이브 계열과 뭐 퍼즈 계열까지도 다 들어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원하는 프리셋을 세 개를 만들어서 뱅크에 저장해서 골라가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 압도적인 이븐타이드의 사운드를 무대 위에서 가감없이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븐타이드도 이 모든 사운드를 잘 만드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공간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죠. 공간계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진짜로 이 내가 있는 공간이 지구가 맞나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합니다. 이 액정이 커지고 예전에 H9 맥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물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긴 했지만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환영할 만한 옵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븐타이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희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지만 이제 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빌드와 작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븐타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공부만 잘 하시면은 맞아요. 정말 무한대로 펼쳐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페달들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도 많이 바뀌고 사운드의 성향도 많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븐타이드의 페달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어쨌든 내 손 안에 작은 우주를 하나 흐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대고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뭐 기괴한 사운드를 내줄 때도 있겠죠.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땐 처음에 좀 뭐 시행착오도 있으실 테고. 근데 요즘 유튜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흉내도 내보고 이제 남들이 만드는 프리셋 따라 해보면서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몇 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공간계 쪽에서 이런 페달들을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H9이든 아니면 메리스 이번에 또 신작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에서 뭐가 됐든 간에 하나 정도는 지금 요즘 트렌드에서는 가지고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을 되게 추천드리고 아니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았으면 아직 뭐 좀 저렴한 브랜드 안에서 뭐 그 밑에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결국 가지고 있으셨을 때 나중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그 좀 사실 좀 비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여기까지 가는 우주까지 가는 거 필요 없어. 나는 적당한 우주 소우주에서 놀래. 아니면 나는 소우주도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커다란 공연장에 울리는 듯한 이 정도 사운드만 원해. 라고 하면은 물론 밑에서 대체할 제품들이 있으겠으나 근데 결국 그것도 여기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중에 더 하고 났을 때는 결국 비용 지출이 저는 두 배가 맞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고 사고 하다가 결국에 도착하느니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빨리 가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이게
비용이 물론 여러분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많은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이쪽으로 오셔서 그냥 이 사운드를 만끽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아, 그렇죠. 그리고 선택을. 고민은 품절을 품절의 아픔을. 아, 그렇죠. 얘기하죠. 선생님 계속 들러도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홈쇼핑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멋진 사운드와 멋진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H990을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